현장 취재 파일. 네, 현장 취재 파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진짜로 현장에 있는 기자와 연결해 보겠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 보도국의 김정아 기자가 이태원 현장에 나가 있는데요.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김정아 기자. 네, 저는 지금 이태원역 1번 출구 앞 도로에 나와 있습니다. 1번 출구 앞이면 참사 현장이네요. 네, 맞습니다. 앞에 보이면 해밀턴 호텔이 보입니다. 네네. 오늘은 12구 이태원 참사 49일째 날입니다. 49일을 맞은 오늘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유고자들을 위로하는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제가 지금 있는 이태원역에선 오후 6시부터 우리를 기억해주세요라는 이름의 시민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희생자들을 잊지 말고 함께 기억해달라는 취지로 사고 현장인 해밀턴 호텔이 보이는 4차선 도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도로는 이태원역과 녹사표역을 연결하는 차도인데요. 참사 현장과 가장 가까운 이태원역 1번 출구 쪽에 무대가 설치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차도 차량 통행을 막고 시민들이 나와 있는데 그 현장 뭐 지금 앰프 소리도 들리고 그러는데요.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현장 분위기는요. 굉장히 많은 도로를 꽉 채울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놓여 있는데요. 엄숙하고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유족뿐만 아니라 시민들도 함께 애도하고 있고요. 눈물을 훔치는 시민들도 볼 수 있고 함께 기도를 하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또 시민들은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습니다. 현재 4차선 도로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추모객이 많이 몰리면 도로를 통제할 예정입니다. 또 추모제가 진행되고 있는 곳 300m 떨어진 곳에는 시민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는데요. 이 시민 분향소에도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인도를 따라서 질서전연하게 줄을 서서 대기해서 헌화를 하고 있습니다. 네, 분향소에서 분향하려는 시민들도 많고 추도제에 참여한 시민들도 굉장히 많다 이런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추모 행사는요, 지금 들리시는 것처럼 방금 전에 시작이 됐는데요. 천주교와 불교, 개신교, 원불교 등의 4개 종단의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종교 의식을 시작으로 이태원 참사 당시 위험을 감지한 최초 112 신고 시간인 오후 6시 34분쯤에 맞춰서 잠시 침묵을 하는 듯 추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 앞서 이종철 유가족 협의회 대표는요. 발언에 앞서 울음을 참지 못했는데요. 착한 아들, 딸의 마지막 하루를 위해서 이태원에 모였다며 오늘 이후 아들, 딸들이 새로운 더 좋은 세상에서 더 좋은 부모들의 아들, 딸들로 다시 태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 분향소에 갔다 오셨을 텐데요. 분향소 얘기도 좀 해주시죠. 네, 이태원 광장에 설치된 시민 분향소는요. 지난 14일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가 함께 설치를 했는데요. 눈이 쌓이고 영하의 추운 날씨에도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환호하고 추모했습니다. 이 시민 분향소에는 참사 희생자 108명 중에 유족 동의를 얻은 희생자 76명의 영정사진이 놓여 있고요. 영정사진 하단엔 희생자 이름과 생년월일이 쓰여져 있었습니다. 또 희생자 17명의 유가족은 이름만 공개하는 데 동의를 했고요. 유족이 공개해야 하는 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희생자 영전에는요, 국화꽃 그림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해맑게 웃고 있는 영정 사진들 옆엔 핫팩들이 놓여져 있었는데요. 또 어떤 영정 사진엔 송편지가 놓여져 있기도 했습니다. 또 국화꽃 옆들에는 주스와 커피, 과자들이 함께 놓여져 있었습니다. 또 어떤 한 영정 사진은 아버지가 아들에게 쓴 편지도 붙어 있었는데요.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 아빠 아들로 태어난 것이 너무 행복했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 시민 추모제 이전에 오후 2시에도 합동 추모식이 현장에서 열렸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이태원 광장에서 7대 종단 이태원 참사 합동 추모식이 진행이 되는데요. 천주교, 불교, 원불교, 유교, 천도교, 개신교, 민족종교 등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천주교에선 한국천주회주교회의 종교관대화위원장 김희중 대주교가 대표자로 참여했습니다. 천주교 추모 예식은요.
설례시효에 사제 3명이 추모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희생자 유가족 등 20명이 참석을 했는데요. 합동체모제는 참사 49일을 맞아서 희생자들을 기억하고 명복을 비는 추모식과 또 7대 종단 수장과 유가족 대표의 헌화와 분향, 또 각 종교 성직자들의 추모의식과 추모 공연으로 진행됐습니다. 김희중 대주교는 CPBC와 인터뷰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사회는 물론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배려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김희중 대주교의 음성 들어보시죠. 세월호 희생자들의 아픔이 채 가시기 전에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위로하시면서 고통 앞에서는 중립이 있을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받고 있는 유가족들 또 희생되신 그분들을 생각한다고 그러면은 이러저러한 구실을 붙여서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는 것은 사람의 도리가 아닌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희생자들을 정말 주님께서 받아주시기를 청하는 기도와 함께 그들의 유가족들에게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어질 수 있는 조치를 사회는 물론 이러니와 정부에서 받아 적극적으로 좀 그 배려하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희중 대주교, 광주 대교구의 김희중 대주교 목소리였고요. 이태원에서만 시민 추모제가 열리는 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도 열리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넋을 기리는 49제가 오늘 전국 곳곳에서 열립니다. 이태원을 포함해서 전국 13개 지역에서 이태원 참사 49일 추모 행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인천 지역은 구월도 로데오 광장에서, 대구 지역은 대구 한일극장 앞에서, 울산 지역은 롯데백화점 앞 광장에서 진행합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 위험을 감지한 최초 112 신고 시간인 오후 6시 34분에 맞춰 추모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후 6시 34분. 네. 그리고 어제는 이태원 참사 유족들이 경남 창원에 내려갔다고 하는데요. 네, 12구 이태원 참사 유가족 협의회가 창원까지 내려간 이유는 김민아 창원시의원을 고발하기 위해서입니다. 김민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자식 팔아 장사한다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등의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김 의원은 사과를 했지만요, 사과 전후에 보이는 무성의한 태도로 진정성 논란까지 추가로 일었습니다. 이에 유가족들은 김민아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촉구하는 동시에 창원 중부경찰서에 김민아 의원을 상대로 형법상 모욕죄와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요. 네, 말씀하십시오. 무대에서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희생자들의 이름 한 명 한 명을 부르면서 기억하겠습니다라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참석자들이 많이 우시겠네요. 그 현장 분위기 전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김희중 대주교 인터뷰 중에 하셨던 말씀, 사람의 도리라는 다섯 글자가 생각납니다.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연말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김정아 기자가 전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